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K-POP 솔로 가수 최초로 8억 이상 스트리밍 2곡을 달성했다. 월드뮤직 어워드, WMA는 공식 계정을 통해 정국은 스포티파이에서 8억 이상 스트리밍을 2곡 보유한 최초의 K-POP 솔로 가수가 됐다며 정국이 스포티파이에서 세운 신기록을 주목했다. 월드뮤직 어워드에 따르면 정국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곡 레프트 언드 나이트, 레프트 앤드 나이트로 최근 8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한국 시간 스포티파이 역대 전 세계 남성 아티스트 곡 최단 기간인 78일 만에 8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솔로 싱글 세븐을 포함해 정국은 K-POP 솔로 가수 최초로 8억 스트리밍 노래를 총 2곡 보유하며 월드클래스 팝스타 존재감을 보여줬다. 세븐은 지난 14일 한국 시간 오전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인 92일 만에 9억 스트리밍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쓰며 레전드 히트곡으로 거듭났다. 또한 발매 이후 스포티파이 데일리, 일간, 톱송 글로벌 차트 1위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역대 아시아 가수곡 최초이자 최장 기간인 67일 동안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 6일 정국은 자신의 스포티파이 개인 계정, 프로필, 모든 크레딧 단 7곡만으로 도합 25억 스트리밍을 역대 K-POP 솔로 아티스트 최단으로 달성하는 신기록도 수립했다. 앞서 정국은 스포티파이에서 드리머즈, 드리머스, 레프트 언드 나이트, 스테이 얼라이브, 스테이 얼라이브 단 3곡으로 K-POP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 필터링 전 달성. 세븐으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전 세계 남성 아티스트 트랙 중 일주일 동안 최다 8,974만 8,171회 필터링 후 스트리밍 및 최단 기간 1억 스트리밍, 필터링 후 달성 등 총 3개의 세계적인 신기록을 수립하여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기니스 월드 레코드. 세븐은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위로 데뷔했고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의 9주 연속 1위, 글로벌 200 차트의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기도 했다. 한편 정국은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자신의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한 첫 정식 솔로 앨범 골든 발매를 앞두고 있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해당 세계 차트에 13주 연속 진입에 성공하며 롱런 흥행 파워를 보여줬다.